서울시가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를 올해 5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5년부터 통학 환경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최장 통학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정해왔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버스를 이용한 학생과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등하굣길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시 애들 잘 스쿨버스 시간 맞춰서 주면 또 올 때 또 이렇게 나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 안심. 시는 스쿨버스를 운영해온 47개 교엔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올해 6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에는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편리성은 물론 통학로의 위험 수준도 고려됐습니다. 학교 출입구와 불과 30m 떨어진 거리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하교할 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도 스쿨버스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인근에서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영등포구 대형초등학교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스쿨버스가 학교 내부까지 학생의 이동을 돕습니다. 시는 추가로 안전지도 제작 등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53개 학교의 스쿨버스는 견학 등 현장 방문 이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